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오늘 뮤비를 내가지고 제가 이제 뮤비 리액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그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후로 방탄에서 이제 뮤비를 계속 못 내고 있어서 언제 나오나 기다렸는데 이번에 제이홉의 뮤비가 나와서 함께 이제 뮤비 보면서 리액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뮤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미국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이 뮤비 촬영 때문에 간것 같네요. 자, 그럼 뮤비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오. 춤 좋아. 오, 치킨 누드스. 네, 제이홉 좋죠. 우상 멋있죠, 우상. 치킨 누드스. 치킨 누드스. 치킨 누드스. 아, 역시. 호성 기준 역시 스윙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배경도 없고 소품도 없는데 후속이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장난 아니네. 굿. 와우. 이 패키지 등장하네요, 패키지. 노래 좋고. 와, 이번 노래 진짜 잘 나왔네. 근데 진짜 실내 촬영이 아니고 야외에서 이렇게 하기 힘든데 원테이크로 안 끊기고 계속 가요. 저 어떻게 했지? 뒤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떨어졌는데 실제로 했을 수도 있고 거의 CG를 한게 많아 보이거든요. 치킨 누드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수능 금지곡으로 선정되기를 100% 정도 확신합니다. 한 테이크로 진짜 많이 신경 썼네. 제이홉도 제이홉인데 백킹도 되게 잘하네요. 거의 이제 아무런 도움 없이 백티즈랑 제이홉의 거의 개인기 가지고 거의 다 소화하는데 두 사람의 춤 실력이랑 스웩이랑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진짜 근사합니다, 근사해. 와우. 와우. 카메라 동선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면서 열심히 찍었네요. 후석이의 이제 모습은 거의 와, 국내에서 이 정도는 나오기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카메라 바뀌었네요. 밤 장면도 근사하고. 와우. 뒤에 자동차가 거의 백미네요. 백희지랑 호석이 말고도 뒤에 이제 댄스 크루들도 정말 수준급인 것 같아요. 와우. 와, 목노님 진짜 장난이 아니네. 와, 이 정도 나오기 진짜 힘든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왔네요. 진짜 즐겁게 행복하게 찍은 것 같아요.
와, 이거 거의 제가 봤을 때 치킨 누들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고3분들은 절대 들으면 안될것 같고요. 이거 완전 중독이 장난 아니어가지고 제이홉이 안 그래도 춤으로는 거의 이제 국내에서 제 생각으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니까 넘버원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장난이 아니네요. 개인기도 개인기인데 사실은 이제 뭐 외국에서 아무도 없이 멤버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렇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클래스가 이미 이제 넘사벽인 거죠. 자, 오늘 저랑 같이 이제 뮤비 리액션을 함께 봤는데요. 처음이어가지고 잘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구독자님들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이제 종종 좋은 뮤비가 나오면 같이 이렇게 리액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밤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소중한 추억, 굿나잇.